들어오기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약간 분짜의 상위 버전. 이 음식을 먹으러 오면 이 근처에만 오면은 독특한 고유의 냄새가 납니다. 쿰쿰한 냄새. 지금 여기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. 분짜나 베트남 음식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. 도전해 보면 장담하지만 잘못하면 못 끊어요. 제가 지금 주문한 그 메뉴명에 히트가 다 들어갔습니다. 분더우 맘똠. 아이고 이쁘다. 자, 분더우 맘똠은 분, 국수, 그 다음에 두부, 튀긴 두부. 맘똠이 뭐냐면 그 우리로 치면 새우젓 같은 거예요. 사실은 여러분들 베트남 이렇게 옛날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깨 메고 다니는 거 있죠? 가인항이라는 거. 그래서 거기에다가 갖고 다니면서 두부를 그 자리에서 튀겨주기도 하고 분을 잘라갖고 그때그때 해줬대요.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화려해진 거예요. 그래서 보면 돼지고기들, 그 다음에 튀겨놓은 순대 이런 거 같이 줍니다.